절도범이 훔쳐 국내로 반입된 고려시대 불상을 두고 진행 중인 재판에 일본 대마도 관음사 주지승이 처음 출석해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 해당 불상이 한국에 반입되기 전 불상을 보관했던 다나카 세스류 관음사 전 주지승은 오늘 오후 2시 대전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참여해 1526년 관음사 창건인이 조선에서 수행을 하면서 불상을 물려받았다며 소유권은 관음사에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불상은 지난 2012년 한국인 절도범들이 일본 관음사에서 훔쳐 국내로 밀반입됐고 서산 부석산 불상 안에서 발견된 결연문을 토대로 14세기 왜구에게 약탈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해 지난 2017년 1심에서 소유권을 인정받았고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대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편사옥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